제70회 종별 남녀 배구 선수권 대회 해남 우슬 동백체육관에서 여자 고등부 결승 경기로 지금부터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역시 도움 말씀에 김동선 해설위원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양 팀이 이제 선명여고와 원곡 고등학교입니다. 이제 원곡고와 선명여고인데 양 팀이 어느 팀인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 뭐 선명여고는 여고부의 최정상 자리를 찾아온 팀이고요. 네. 반면에 또 원곡 고등학교도 거기에 맞춰서 뭐 쌍둥이를 이루는 팀인데 거기 원곡고등학교에는 특히 뭐 강소희라는 아주 걸출한 선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 선명여고는 지난해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디펜딩 챔피언이고요. 또 원곡고등학교도 이번 대회에서만큼은 우승을 차지하면서 강소희 선수를 필두로 하는 움직임 상당히 뜨겁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검은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선명여고 선수들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선명여고가 지난해까지는 이재영 선수와 이다영 선수가 활약이 굉장히 뜨거우면서 여자 고등부계에서는 강팀으로 웃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쌍둥이 선수로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선명여고를 대적할 팀이 거의 없다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니었었죠. 그렇습니다. 자, 그만큼 또 유서연 선수를 비롯한 2학년이고요. 3학년의 변지 주장 등 최수연 등등의 선수들의 그 부분들을 잘 메꿔주는 것이 이번 대회 우승의 향방의 갈림길이 되겠습니다. 네, 뭐 선명여고도 뭐 충분한 실력을 가지고 있죠. 네. 저 원곡 고등학교는 또 붉은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저 원곡 고등학교에서는 말씀하셨듯이 이제 강소희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강소희 선수는 뭐 대표급 선수로 얘기해도 뭐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고부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5세트제로 운영이 되겠고요. 선수들이 이제 예선 경기 역시 두 개씩 치렀고 8강과 4강에 이어서 경기를 이제 치렀고 우승을 이어가는 결승 경기에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여고부 팀은 총 13개 팀이 출전했기 때문에 4개 조로 편성을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예선 리그 2개 경기 경기 치르고 왔습니다. 선명여고는 3대 0 승 3개 그리고 3대 1로 준결승에서 강릉여고를 뒤로 하고 올라왔고요. 또 원곡고등학교는 역시 3대 0으로만 승리를 모두 거져갔는데 셧아웃 승리가 상당히 두드러지는 양 팀입니다. 수원 전산여고에서 4강 경기 준결승에서 3대0으로 이기고 온 원곡고등학교. 자, 이렇게 해서 양팀의 이번 결승의 향방이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원곡고등학교 선수들 좀 목을 축이면서 오늘 준비한 것들을 끌어내기 위한 움직임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뭐 선명여고에서는 이제 지민경 선수의 이름을 좀 볼 수 없다는 게 아쉽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민경 선수가 안타깝게 올해 2월 달에 발목 부상으로 인해서 발목을 수술했죠. 예. 현재는 뭐 재활 중이고 감독 김영수 감독 말에 의하면은 뭐 6월 달부터는 이제 뭐 볼 운동도 조금씩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네요. 예, 그만큼 선수들이 이제 빈 자리를 어떻게 메워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선수들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선명 여자 고등학교입니다. 11번 라이트 최소연, 15번 센터 이선정, 5번 레프트 백채린, 18번 레프트 유서연, 9번 센터 변지수, 3번 세터 이원정, 그리고 수비 전문 선수는 6번 차소정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곡 고등학교 선수들도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붉은색 상의를 입고 있고요. 10번 레프트 강소희, 8번 레프트 우수민, 7번 센터 김은지, 11번 센터 장혜진, 3번 세터 하효림, 1번 레프트 이한비 선수고요. 수비 전문에는 5번 김유주 그리고 14번 차영지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 팀 다 이렇게 오늘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번 대회가 제70회 종별 남녀 배구 선수권 대회이긴 합니다만 동시에 올해 제23회 한중일 주니어 종합경기대회 선수 선발전도 겸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중일 그 해마다 하는 그런 행사에 참가팀을 이제 선발을 하죠. 예. 근데 특히 올해는 저희 한국 제주도에서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우승팀하고 준우승팀하고 두 팀 다 참가를 할 예정이고요. 그렇다면 이 두 팀 다 나갈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승팀은 네. 한국 대표로 나가시는 것이고 네. 준우승팀은 현재 제주도에 그 고등학교 팀이 없기 때문에 그 현지 참가 그 현지 팀으로 그 자격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두 팀이 이번 23회 한중일 주니어 종합경기대회 제주에서 선수들 기량을 함께 보여주겠습니다. 양팀 벤치가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김동열 감독이죠.
원곡 고등학교 김동열 감독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반대로 이제는 선명여고의 또 김양수 감독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김양수 감독은 뭐 청소년 여자 감독이었었고, 예. 김동열 감독은 유스 감독이었었죠. 그렇습니다. 네 개조 가운데 양 팀이 선명여고는 A조 1위, 그리고 원곡 고등학교는 B조 1위로 결승까지 현재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경기 5세트 경기로 진행되겠고요. 첫 번째 세트를 시작하는 원곡 고등학교입니다. 이한비의 서브. 자, 받아냈어요. 이홀이 툭 올려놨고 갑니다. 포인트도 벗어났습니다. 김은지 선수의 날카로운 시도였는데 강소희 선수죠. 강소희 선수입니다. 네. 뭐 공격 시도는 아주 좋았고요. 몸놀림도 아주 가볍고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선명여고가 먼저 가져갔습니다. 서브 이어갑니다. 선명여고 긴 서브 잘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네트 앞에서 다시 강소희. 강소희 선수가 팀의 득점력에 열세를 쥐고 있습니다. 네, 뭐 타점도 높고 일단 뭐 파워도 있고 아주 훌륭한 선수죠. 그렇습니다. 1대1. 자, 김은지 선수가 준비합니다. 2학년 센터 179cm입니다. 김은지 서브. 낮은 서브 잘 받아냅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스파이크! 받아냈습니다. 차분하게 이끌어냅니다. 차효림이었고요. 자, 이 공을 백채림 선수가 걷어봤는데 밖으로 벗어납니다. 아, 백채림 선수 뭐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공인데 좀 안타깝네요. 예. 준비가 좀 늦었나요? 자, 백채림 선수 아쉬워하는 표정입니다만 아직은 시작입니다. 김은지 서브. 레프트 맞고 굴절 살려냈습니다. 백토스. 화이트! 살려냅니다. 가까스로 임기응변 김은지의 3단 처리. 다시 네트 백터스 라이트 살려냈어요. 그리고 박소휘 강소휘 유소연 길었습니다. 옆줄을 벗어났습니다.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취해주고 있고요. 원곡 고등학교 두 점차 리드. 네, 유소연 선수 뭐 초반이라 그래서 아직 몸이 안 풀렸나요? 예. 꼬리가 좀 길게 저 나타나는 현상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다시 유소연 이번 기회 블로킹. 네, 유소연 선수 블로킹을 이용한 페인트 공격을 시도했죠. 아, 유소연 선수는 엄마하고 아빠가 배구 선수 출신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마 좋은 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체능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유소연 선수의 가족이 되겠군요. 오늘 유소연 선수의 활약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중앙입니다. 다시 넘어온 공이고요. 유서연 블로킹! 하지만 득점을 가져갑니다. 아, 유서연 선수의 오늘 초반 움직임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 선명에서 유서연 선수가 해주는 몫이 상당히 크죠. 그렇습니다. 3대3 동점을 만들었던 유서연 선수의 포인트. 선명여고의 최소연 선수의 서브. 이선정이었습니다. 다이렉트 킬! 유서연! 유소연 선수 초반에 득점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득점 벗어났군요. 건드렸나요? 네, 터치를 예. 네트를 건드렸습니다. 득점은 원곡 고등학교입니다. 우수민의 서브 길었습니다. 4대4 동점. 뭐 어느 팀이 초반 분위기를 빨리 가져가냐에 따라서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차곡차곡 양 팀이 함께 똑같은 속도로 점수를 쌓고 있습니다. 오른손 강한 서브 중앙을 받습니다. 다시 오른손 몸을 날렸습니다. 디그 유세연에게 다가왔어요. 가뿐하게 넘겨놨고 임기응변 어렵게 살려냈습니다. 3단 처리 멈춰두고 때립니다. 몸을 날렸습니다. 싱글 핸드 토스 3단 처리 넘어왔습니다. 다시 연타 득점 마무리 강소휘입니다. 네, 강소휘 선수의 연타 공격이죠. 보는 예. 볼을 보는 시야가 상당히 넓고 테크닉도 아주 우수한 선수죠. 그렇습니다. 양 팀이 계속해서 공방전을 위기일발 상황으로 이끌어갔었는데 마무리는 강소휘 선수가 끊어냈습니다. 5대4 강소휘의 서브. 강소휘 강했어요.
살려냈습니다. 에이킥 푸시. 하지만 그 과정에 네트를 건드립니다. 아, 네, 수비 과정이었군요. 네, 원목경 고등학교의 장혜진 선수가 터치넷을 범실을 했죠. 예. 장혜진 선수의 터치넷. 3학년 센터 184cm입니다. 자, 유세연의 서브가 이어지겠습니다. 5대5 동점. 아, 힘을 모두 실었습니다. 넘어왔고요. 다이렉트. 다시 뜹니다. 아, 밖으로 벗어났네요. 자, 지금 원곡 고등학교의 이한비 선수죠. 예. 네, 이한비 선수도 공격력이 아주 좋은 선수죠. 그렇습니다. 이한비 선수가 두 명의 블로커를 봤기 때문에 오른편으로 각도를 틀었는데 다소 거리가 길었습니다. 그리고 유세현 선수의 서브 왼쪽 옆줄을 벗어났습니다. 6대6 동점. 양 팀 다 함께 발걸음을 맞추고 있습니다. 유세현 선수. 자, 원곡고의 장혜진의 서브 중앙입니다. 다시 올라갔어요. 받아냅니다. 장혜진. 그리고 이번에는 포인트 시도 성공합니다. 이한비. 네, 원곡고등학교 이한비 선수 아주 파워가 상당하죠. 예, 주장답게 득점을 이끌어내면서 이한비 선수가 오늘 팀의 4기를 이끌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장혜진의 서브. 에이크릭! 빈 곳을 정확하게 찍어냅니다. 네, 3명 요거는 오늘 변지수 선수가 예. 속공 플레이를 어느 정도 해주느냐에 따라서 또 오늘 경기가 또 재미있게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7대7 동점이 됐고 양 팀 다 아직 뭐 1세트 우열을 가리기 상당히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이에요. 다시 올려놓고 푸시. 아, 받아내기 어려웠습니다. 김은지 자세가 무너지면서 득점은 선명여고. 네, 세트하고 공격수가 사인이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서브 급분하게 레프트. 자, 블로킹 득점이에요. 이선정. 네, 이선정 선수 큰 신장을 가지고 있죠. 예. 이선정 선수가 182cm의 센터 포지션이고요. 2학년입니다. 심호흡을 하면서 변지수 선명여고의 주장입니다. 차려졌어요. 다시 뜹니다. 포인트! 대각선 공격 득점을 발휘합니다. 이한비. 네, 이한비 선수 대각선으로 공격을 많이 시도하는데 네. 3명에서는 그쪽 코스를 좀 수비로 대비를 미리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군요. 다시 차분하게 올려놓습니다. 박자가 맞지 않습니다. 차효림 뛰어났고 다시 이한비! 득점 가져갑니다. 유서연 선수가 수비를 하기 위해서 두 팔을 뻗어봤습니다만 막아내기에는 어려운 공이었습니다. 9대9 동점. 자, 이한비 선수가 말씀하셨듯이 대각선 날카롭게 또 한 번 공격을 이끌어가면서 연속 포인트. 낮은 서브 달려갑니다. 잘 받아줬어요. 김유주 다시 받아냅니다. 에이크! 멀리 떠갑니다. 자, 강소희 선수가 손끝을 대봤는데 그 나머지 처리가 쉽지가 않았던 장면이었습니다. 원곡 고등학교. 양 팀 다 아주 활발한 플레이를 하고 있어서 참 보기에는 좋네요. 그렇습니다. 우승을 차지하기 위한 의욕이 돋보이고 있는 양 팀. 이원정 1학년입니다. 아, 벗어나네요. 이원정 선수의 서브. 네, 이원정 선수도 어머니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현재 배구를 지도하고 계시는 선생님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만큼 오랜 기간 이 배구를 눈여겨볼 수 있었던 이원정 선수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높이 뜬 공입니다. 다이렉트 킥! 강소희! 강소희 선수가 공이 오면은 어김없이 그 공을 공격으로 득점을 이끌어냅니다. 강소희 선수 현재 뭐 고등학교
랭킹 한 1위라고 보아도 뭐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떴어요. 포인트 가다갑니다. 11대 11. 백세, 네, 백세림 선수도 아주 테크닉이 좋은 선수죠. 그렇죠. 좀 아쉬운 것은 키가 조금만 더 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세림 선수가 레프트고요. 173cm 1학년입니다. 받아줬어요.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강소희가 높이 올리면서 3단 처리. 다시 뒷편에서 이동 공격. 차효림 뛰어났습니다. 강소희 연타. 수비 성공. 자, 리시브 해냈습니다. 그리고 블로킹! 강소휘 오른팔을 번쩍 뜹니다. 강소휘 선수가 최소연 선수의 공격 코스를 미리 차단을 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12대 11, 한 점차, 자, 두 점차 이상 벌어지지 않고 있는 양팀의 1세트. 김은지의 서브. 유서연 살려냅니다. 차효림 차분하게. 그리고 강소희 선택. 엔드라인을 벗어납니다. 자, 다시 원곡고등학교 김유주 리베로를 투입을 했습니다. 자, 지금 강소희 선수의 오른팔 빈 곳이긴 했습니다만 라인을 벗어났습니다. 넘어갔어요. 그대로 찍어냅니다. 자, 장혜진 선수의 포인트. 네, 장혜진 선수의 포인트인데 뭐 선명에서는 세타의 토스에 투브락을 뛸 필요는 없겠죠. 그렇군요. 원브락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수민의 서브. 오른쪽 깊은 곳에서 네트 맞고 넘기지 못했습니다. 13대 13 다시 동점. 위축될 필요는 없겠어요, 우수민 선수. 아, 네, 그렇습니다. 예. 서브 잘 들어갔습니다. 다시 강소휘 레프트 포인트 블로커. 네, 강소휘 선수 브로킹을 이용해서 공격을 아주 잘했죠. 예. 자, 선명여고 최소연 선수가 벤치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번 김서현 선수 세터가 투입이 됐고요. 네, 수비 보강이죠. 그렇습니다. 강소휘 강한 서브가 엔드라인 안쪽에 떨어집니다. 서브 득점. 오늘 뭐 강소희 선수의 플레이는 역시 뭐 여고부 랭킹 1위답게 상당히 매끄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본인이 정확히 보고 찍어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툭 떨어지는 서브. 다시 한번 강소희. 자, 또 한 번의 포인트. 강소희 연속 두 번의 서브 에이스. 네, 이번에 서브가 아웃으로 나가는 공이 선명의 선수의 몸에 맞았죠. 그렇습니다. 자, 강소희 선수의 이번 서브가 예, 또 한 번 밀리는 서브였었죠. 그렇습니다. 뚝 떨어지진 않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득점 가져갔습니다. 석점차 오늘 현재까지 가운데 최다 점수차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 저 선명여고에서는 작전 시간을 먼저 가져가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분위기를 바꿀 필요도 있겠고 일단은 서브 리시브 마찬가지로 예. 서브 리시브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네, 서브 리시브를 보완하면서 1세트 중반 이후를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지 선명여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양수 감독의 어떤 전략 변화 이런 것들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지금까지 서브 포인트 연속 두 번 가져갔던 강소휘 선수가 심호흡하면서 다시 세 번째 서브. 강소휘 오른팔 이번엔 100회 맞고 떨어집니다. 네, 작전 타임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서브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반대로 보자면은 작전 타임을 이끌어갔던 이 선명여고에서 작전 시간의 주효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일단 성공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유서연 서브 길게 벗어납니다. 다시 포인트는 원곡고등학교. 자, 김은지 선수가 투입되고요. 원곡고등학교 다시 김차영 선수가 잠시 순간교체 서버로 들어갑니다. 김차영 선수 3학년이고요. 라이트 169cm 6번입니다.
탁 밀어주는 서브 찍어냈어요. 김찬이 다시 살려냈습니다. 차효림 백어택 강소희. 강소희 선수의 포인트 넉점 차. 네, 옹목고등학교는 뭐 강소희라는 아주 대형 선수가 있기 때문에 예. 게임을 풀어나기가 훨씬 수월하죠. 그렇습니다. 전이 후위를 가리지 않고 강소희 선수가 득점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김차영의 서브 몸을 날렸습니다. 살려냈고 3단 처리 어렵게 이끌어냈습니다. 차효림 그리고 차분하게 포인트 시도 득점을 이한비 선수가 이끌어냅니다. 네, 이한비 선수의 공격 코스는 크로스 쪽으로 길게 떨어지는 코스가 상당히 많은데 예. 3명에서는 거기도 좀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5점 차 원곡고등학교 서브 툭 밀어줬고요. 이번에 반대편 푸시 동작을 시도해봤습니다. 포인트 네, 브로킹 손에 맞고 네. 터치아웃이 됐다고 판결이 됐죠. 그렇죠. 자, 이제 넉점 차가 됐습니다. 가까스로 한 점을 만회하는 선명여고 변지수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3학년 주장 센터 183cm 강소희 리시브, 차효림 연결, 그리고 마무리 이한비 살려냅니다. 수비 집중력 싱글 핸드 토스 넘겨냅니다. 차효림 다시 한번 이한비에게 이한비 포인트 스트레이트 공격 성공합니다. 네, 이한비 선수의 파워 있는 공격 파워가 상당하네요. 예. 자, 이번에 대각선이 여의치 않자 직선으로 각도를 수정하면서 득점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20점을 돌파하는 원곡고등학교. 자, 15점에 묶여있는 선명여고고요. 5점 차입니다. 아하, 이한비 선수의 서브 걸립니다. 아, 지금 차효림 선수죠. 예, 차효림 선수의 서브. 차효림 선수의 서브가 네트에 걸렸고요. 넉점 차 선방여고가 다시 서브권을 이끌어갑니다. 1학년 이원정입니다. 세터 175cm. 차효림 높이 솟구친 공 그리고 이한비. 원곡고등학교에서 이한비, 강소희 네. 두 선수가 공격을 담당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한비와 강소휘의 득점력 쌍포가 가동되면서 21-16 이한비의 서브. 아, 강한 서브예요. 솟구친 공을 다시 차분하게 다듬어 갑니다. 득점 시도 불발. 자, 이제 원곡고등학교의 만회 추가 득점이고요.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원곡고등학교 이한비 선수였습니다. 선명여고 두 번째 작전 시간 가져갑니다. 자, 6점 차까지 벌어졌어요. 네, 뭐 선명여고에서 지금 서브 리시브 불안도 있고 네. 또 공격수들의 약간 자신감이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뭐 브로킹에 떨어지더라도 브로킹을 이용해서 과감한 공격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원곡고등학교에서는 강소희 선수와 이한비 선수의 날카로운 등 공력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약간 선명여고의 수비 집중력에서는 무딘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선명여고의 그 지민경 선수가 예. 강소희 선수만큼 뭐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네. 그 선수가 빠진 것이 아주 큰 아쉬움이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죠. 선명여고의 지민경 선수가 2학년이고 14번의 배번 레프트 184cm인데 2월 달에 발목 부상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네네네. 네. 그 빈자리에 대한 아쉬움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선명여고입니다. 6점 차 그리고 뒤편에서 공격 시도 차효림 엉거주춤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 올려놓는데 넘어가지 못합니다. 강소휘. 네, 하효림 선수가 볼을 내세 너무 붙였죠.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소희 선수 원리답게 팀을 잘 다독여주고 있었습니다. 백채림 선수입니다. 중앙을 봤습니다. 차분하게 차효림 반대편 봤고요. 강소희 선택 백어택 수비 성공 유서연 포인트 블록아웃. 지금도 역시 뭐 선명여고에서는 유서연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명여고의 유서연 선수 비록 뭐 신장은 큰 신장은 아니지만 예. 브로킹을 적절히 이용한 공격 아주 좋죠. 6점 차에서 넉점 차가 됐고요. 2점을 거리 좁히고 있는 선명여고입니다. 자, 이제 원곡고등학교가 반대로 선수들의 집중력을 한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뭐 분위기 흐름을 끊는 그런 작전 타임일 수도 있겠고 그렇죠. 또 이번 점수가 또 가장 또 중요하겠죠.
만약 23점으로 달아난다 하면은 뭐 예. 이번 세트를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높겠고. 그렇습니다. 반면에 한 점을 더 내준다 그러면은 어때요? 이번 세트의 향방이 또 어디로 갈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하겠는데요. 자, 서브권을 갖고 있는 선명여고의 백채림 선수, 1학년 레프트백 73cm. 신중하게 공을 들고 서브 이끌어갑니다. 먼 거리였습니다. 넘어가나요? 멈춰놓습니다. 하지만 득점을 내줍니다. 자, 지금은 네, 서브 리시브가 좀 더 좀 길었죠. 예. 원곡고가 아닌 선명여고가 한 점을 가져갔고요. 20점 돌파할 수 있는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백채림 중앙을 봤습니다. 차효리 멈춰놓습니다. 그리고 강소희 이어봤는데 연타 살려내나요? 못 살려냈습니다. 자, 지금 강소희 선수가 조금 더 공을 높이 좀 올려달라 하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은데. 네, 뭐 조금 더 높이 올려주면 높은 타점에서 공격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 선명에서는 이번 볼은 꼭 살렸어야 하는 볼인데. 그렇습니다. 자, 그 전에 아, 지금은 더블 네, 컨택인가요? 이원정 선수가 넘어가는 볼을 토스를 하는 과정에서 더블 컨택이 걸렸죠. 세트포인트 원곡 고등학교입니다. 수월하게 1세트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찬스 김은지 선수의 손에 수출받합니다. 백토스 라이트 득점을 가져갑니다. 네, 성명의 최선 선수. 예. 아, 최선 선수도 아주 뭐 훌륭한 공격수죠. 그렇습니다. 파워도 네, 있는 선수고. 오늘 뭐 첫 세트는 최선 선수가 많이 보이지 않았네요. 예, 3학년 라이트 183cm 최소연이고요. 서브 이선정 중앙 강소희 선택 밖으로 나갔네요. 21-24 석점 차가 됐습니다. 강소희 선수 아쉬운 표정. 자, 석점 차에서 이번 포인트를 선명여고 가져간다면 또 모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선정 왼쪽을 봤습니다. 차효림 이어서 봤고요. 이한배 포인트 내줍니다. 두 점 차. 반대로 선명여고가 분위기 타고 있고요. 원곡고등학교가 다소 흔들리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곡고등학교 작전 타임 하나 남아있죠. 예. 이번 포인트를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지,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강소희 선택, 강소희 블록커! 세트 마무리! 25-22 석점차! 결국 그 흐름은 그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역시 뭐 원곡고등학교 강소희 선수가 해결을 해줬죠. 예, 25-22로 1세트가 마무리됐습니다. 아, 역시 뭐 선명여고가 고군분투를 했습니다만 점수차를 좁히는 데 그쳤고요. 1세트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선명여고도 역시 그렇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수비에 대한 집중력, 이게 바로 2세트에서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수비도 중요하겠지만 또 원곡고등학교의 강소희 선수만큼의 그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좀 없다는 것이 좀 아쉽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을지 2세트에서 양 팀의 움직임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해남 우슬 동백체육관입니다. 한국의 유인탁 선수가 4호 19대 56호 강현이가 모래 직전 한쪽으로 실수를 찾아줍니다.
이제 선명여고와 원곡고등학교 2세트를 맞이하겠습니다. 5세트 가운데 3개의 세트를 먼저 가져가는 팀이 이번 대회 우승 트로피를 활짝 들어올릴 수 있겠는데요. 먼저 원곡고등학교 선수들과 함께 이번 세트에 대한 움직임, 시동을 다시 한번 걸고 있습니다. 자, 뭐 첫 번째 세트를 강소휘 선수 그리고 이한비 선수가 함께 탄탄하게 움직이면서 무난하게 잘 가져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원곡고등학교는 뭐 공격력이 뭐 아주 좋은 공격력 두 개를 가지고 있으니 예. 뭐 쉽게 흔들리는 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반면에 선명 요거는 뭐 조직력이나 뭐 그런 것은 좋은데 네. 아주 완빵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없다는 것이 네. 김민경 선수가 빠졌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죠. 완벽하고 빵 뚫린 공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완빵 선수가 지금 필요한 선명여고인데 그 마무리를 해줄 선수가 어느 선수가 될지 한번 선수들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선명여고에서 서브를 준비하겠고요. 자,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지. 아, 지금 선수 교체를 다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주 리베로가 투입된 원곡고등학교 3학년 5번 166cm의 김유주 리베로입니다. 양팀이 2세트 출발합니다. 백채림의 서브 중앙 김유림 받습니다. 백토스 라이트! 이한비 선수의 적극적인 공격 막아내면서 2세트 초반 순조롭게 출발합니다. 네, 이선정 선수 브로킹을 잘해줬죠? 예, 이선정의 블로킹 득점. 자, 이한비 선수 미안하다고 다시 선수들에게 사기를 끌어올리는 파이팅을 외칩니다. 백재림의 서브 높은 폼을 쓴 어렵게 차분하게 이한비 박자 맞춥니다. 다시 이선정 왼편 받습니다. 포인트! 유서연 선수가 오른쪽 깊숙한 모서리를 찍어냈습니다. 네, 이선 선수가 뭐 공을 보는 눈이 아주 날카롭죠. 그렇습니다. 자, 유서연 선수가 아무래도 선명여고의 이 득점에 대한 기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팀의 에이스 역할을 단단히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백채림 서브 세 번째 이어갑니다. 포인트! 들어갑니다! 아, 백채림 선수가 오른쪽 모서리에서 이번에 왼쪽 모서리를 겨냥했는데 주효를 하면서 2세트 초반 세 득점의 출발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높은 폼을 선이기 때문에요. 뚝 떨어지는 볼이었었죠. 네. 네 번째 서브 중앙 목적타를 맞습니다. 떴어요. 이한비 다시 레프트 살려냅니다. 득점 살려내면서 포인트. 자, 4대 0. 네, 원곡고등학교는 지금 이한비 선수가 공격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 예. 그것이 지금 성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2세트 초반에 4대 0으로 4점을 내리뽑아내면서 선명여고 1세트를 지금 벌써 잊어버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곡고등학교는 1세트의 그 기운이 2세트에서 막히자마자 다시 작전 시간으로 분위기를 좀 다 잡고 있고요. 좀 야소 좀 당황한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원곡고등학교는요. 네, 뭐 초반에 주 공격수가 성공을 못 해주는 상황이 되면은 네. 갑자기 또 팀이 딱 다운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김동렬 감독은 이 부분들을 선수들에게 다시 환기시켜줬고요. 작전 시간 이후에 원곡고등학교 이번 포인트 가져갈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브는 계속해서 백채림입니다. 백채림 손끝에서 5점이 나왔는데요. 잡아냈고요. 뛰어났습니다. 이번에 다시 공격 시도. 자, 득점 가져가네요. 네, 최소연 선수의 터치의 범실이네요. 예, 우수민 선수의 모습이고요. 자, 최소연 선수 아쉽게 범실로 한 점을 내줬고 연속 득점의 맥이 잠시 끊어졌습니다. 이한비 선수의 서브 강합니다. 네트를 살짝 스치고요. 이원정 왼편을 봤어요. 유서연 벗어납니다. 네, 브로킹 손끝을 보고 길게 밀어쳤는데 브로킹에 맞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뭐 시도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서연 선수의 강한 시도는 선수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2대 4 이한비 서브 다시 한번 강력한 서브 포인트. 자, 지금은 6번 차소정 리베로가 공을 받는 과정 쉽지가 않았어요. 네, 공이 워낙에 뭐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예. 위치 선정이 좀 늦어졌죠. 자, 체중을 모두 실어서
최수정 선수에게 향했던 공 득점이었습니다. 한 점 차 이원정 올려놨고요. 유서연 손빛 집어넣기 이한디 수비 성공 다시 우수민 탑점이 불안했습니다. 두 점 차. 네, 우수민 선수도 충분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지만 그렇죠. 이 타이밍이 잘 안 맞는 공격은 뭐 넘겨주고 예. 브로킹으로 데뷔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차소정 리베로가 벤치로 들어왔고요. 변지수가 투입됐습니다. 서브 낮게 뚝 떨어집니다. 강소희 올려놨습니다. 3단 처리 멀리 보냈고요. 차분하게 백채림 이원정 통해서 그리고 최소연. 네, 최소연 선수의 공격이 많이 살아나야 되겠죠. 예. 선명요구에서는. 최소연 선수에게 거는 기대가 큰 선명요구입니다. 6대3 더블 스코어. 자, 블라인드 이글시도 해봤습니다만 아쉽게 됐고요. 이선정 선수 2학년 센터 182cm 네트 맞습니다. 네, 뭐 비록 초반이긴 하지만 이런 서브 리시브가 팀이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를 끊을 수 있는 그런 저 범실이 되겠죠. 그렇죠. 또 반대로 성공했다고 하면은 분위기 끌어올릴 수 있는 발판이 됐는데 역시 이번에도 원곡 고등학교 김문지 선수도 서브 범실을 이끌어냈습니다. 양 팀 다 한 번씩의 서브 범실 주고받고 있습니다. 석점 차. 저런 상황에 나오면 감독은 애가 타죠. 그렇죠. 직접 코트를 밟을 수도 없으시고 말이죠. 그렇죠. 네. 석점 차입니다. 높이 뜬 공 백토스 이후에 뜹니다. 우수민 다시 넘어온 공 원곡고 분위기 가다듬습니다. 강소휘 살려냈습니다. 다이렉트를 준비하는데요. 이 공은 네트를 스치면서 떨어집니다. 차소정 선수 네 수비가 된 공을 좀 아쉽네요. 이원영 선수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서 처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있네요. 그렇습니다. 우수민 두 점차 서브 다이렉트 걷어올렸습니다. 키스를 울렸고요. 포인트 원곡고입니다. 네, 변지수 선수의 센터라인 침범이죠. 예, 아쉬워하는 표정이고요. 아하, 발이 넘어갔군요. 네, 넘어갔다 들어왔죠. 네, 한 점 차입니다. 원곡고 동점 찬스 다이렉트 킬 차소정 살려냈습니다. 다시 유소연 연타였고요. 박자 가다듬습니다. 백어택. 아, 지금도 변지수 선수가 예, 터치 내시죠. 예, 7대7 동점입니다. 네, 본인은 뭐 안 했다고 하는데 심판 눈에는 정확하게 포착이 됐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변지수 선수가 내려오면서 건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점 차분하게 이원정 올려놨고요. 유서연 다시 수비 집중력. 유서연 3단 처리 연결 가까스로 달려가서 강소희 선택 차소정 이원정 뜹니다. 유서연 포인트 다시 리드. 수비 집중력이 살아났던 양팀 마무리는 유서연 선수의 손끝에서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네, 각이 깊은 그 대각선 공격이죠. 그렇죠. 아, 이 선수도 대단합니다. 네, 시야가 상당히 좋았던 공격 장면이었고요. 넘어오는 공 잡아냅니다. 이원정 뛰어났고 에이크 네트가 출렁입니다. 네, 이번에는 강서희 선수의 터치넷 범실이죠. 그렇습니다. 자, 두 점차 리드 선명여고 2세트를 가져가기 위한 고군분투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변지수의 뒷모습 유서연의 서브 올려놨습니다. 중앙에서 다시 뒤편 이한비에게 손끝으로 멈춰놓습니다. 받아냅니다. 득점 백채림. 네, 백채림 선수도 아주 깨가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예. 브로킹을 이용해서 공격을 잘 시도를 했죠. 1학년 선수이기 때문에 이 백채림 선수가 선명여고의 미래를 탄탄하게 책임질 선수로서 기대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키가 좀 더 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렇죠. 유서연 서브 다시 이어집니다. 석점차 높이 뜬 공 강소휘가 찍어냅니다. 라인을 벗어나옵니다. 넉점차 선명력을 리드 강소휘 아쉬워하는 모습.
어렵게 올려놓은 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소휘가 코트 안쪽으로 빠르게 들어오면서 내려쳤던 공이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다시 강소휘 강타 블로킹 맞고 자 이원정 연결했고요. 올라갑니다. 백채림 자 우수민 디그 성공. 다시 강소휘 오른손 성공합니다. 네 강소휘 선수 아주 잘 처리했죠. 이원정과 변지수 투블로커를 뚫어내고 득점 성공. 네 이원정 선수와 변지수 선수의 브로킹 타이밍이 조금 빨랐죠. 예. 아, 내려오면서 맞는 관계로 아, 안쪽으로 코터 자기 코터 안쪽으로 떨어진 거죠. 그렇죠. 석점 차입니다. 올려놨습니다. 다시 이원정이 반대편 시간차 킥오픈을 시도해봤는데 득점입니다. 아 역시 뭐 세터의 중요성이 확실하게 드러났던 장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넉점차 변지수 선수입니다. 주장이고요. 센터 183cm 뚝 떨어집니다. 변지수의 포인트. 아 이런 장면은 변지수 선수에게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뚝 떨어진 서브 아주 잘 시도를 했죠. 자신의 자신감을 한껏 끌어올리는 변지수 선수의 날아오르는 모습. 뚝 떨어지는 서브 그리고 플라잉 세리머니. 5점 차 올라갔습니다. 이한비 응수해보는데 이번 기회는 잠시 밀어둬야 되겠습니다. 6점 차 2세트 초반에는 이한비 선수의 공격 성공률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죠. 예. 아, 그런 관계로 점수 차이가 좀 벌어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변지수 서브 좋아요.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한비 다시 응수 득점 성공합니다. 아 이원정 선수 뭐 1학년이라서 그런가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연습을 많이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14대 9입니다. 9대 14 원곡 고등학교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이렉트 블로킹 이원정. 이번에는 이원정 선수 자신의 소임을 다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이원정 선수가 중학교 때는 뭐 아주 제일 랭킹 1위로 갈 수 있는 아. 그런 그 세타로 있었고요. 그렇군요. 결국에는 그 흐름이 오늘 결승에서 포인트 그리고 또 한 번의 서브 에이스까지 이어집니다. 자 이원정 선수 자신의 플레이 톡톡히 살려냈고요. 원곡고의 강소휘 선수는 1세트와는 대비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네 이원정 선수가 뭐 자, 이런 모습만 쭉 커준다면 네. 아, 한국 배구도 뭐 미래가 아주 밝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2세트에서는 지금 7점 차 아, 16대 9로 앞서는 선명여고고요. 선명여고를 상대하는 원곡 고등학교 작전 시간 두 번을 모두 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점에 묶여있는 동안 선명여고는 계속 차곡차곡 득점을 쌓아가고 있는데 원곡 고등학교는 수비에서 마무리까지 약간의 한 박자씩이 틀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한비 선수의 공격 성공률이 좀 떨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예.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졌죠. 전세타하고는 뭐 예, 상반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강소희 선수가 90도로 방향을 틀면서 손을 뻗어봤습니다만 수비가 상당히 쉽지가 않았던 장면이고 이원정 선수의 세 번째 서브 득점, 서브로 시작하는 득점 시도입니다. 이한비입니다. 오른손 차분하게 올려놨고 이원정 자리 잡고 백토스 그리고 최소연 넘어옵니다. 다시 시도 최소연에게 연타 걷어 올립니다. 그리고 이한비 역시 연타 응수 디그 푸시 양팀 치열한 공방전 이한비 선택 밖으로 벗어납니다. 아 이한비 선수 너무 브로킹을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브로킹을 의식해서 배가 깊숙한 곳으로 시도를 했는데 그렇죠. 아웃으로 벗어났죠. 예. 8점 차 원곡고는 9점에 계속 묶여 있습니다. 다시 이한비에게 아 포인트 차소정 선수 아쉽게 두 손으로 공을 걷어냅니다. 점을 돌파하는 원곡 고등학교 7점 차. 자 이한비 선수 지금 이 득점을 통해서 사기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차효림 선수의 서브가 벗어납니다. 중력을 잃어버렸어요. 아쉬워하는 차효림 선수.
자, 하지만 남아있는 세트들이 있으니까요. 분발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백터스 오른편 공격 시도 차분하게 최소연 다시 올려줍니다. 유소연 연타 이끌어냅니다. 살려냈고 3단 처리. 다시 이원정 받아냈고 오른편 최소연. 네, 최소연 선수 오래간만에 아주 시원한 공격이 나왔네요. 예. 자, 이제 길이 막혀있자 다른 길을 뚫어봤던 선명여고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내니까 이제 20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원정 선수가 앞이 아닌 뒤를 선택을 했고요. 최소연 선수가 이에 화답하면서 한 포인트를 이끌어냈습니다. 백채림의 서브 찍어냅니다. 자, 들어갔어요. 득점입니다. 이원정 선수가 가까스로 수비 시도 해봤습니다만 여의치가 않았고요. 오늘 이원정 선수가 공격과 수비를 오고 가면서 활발한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11대9 이한비 서브 강합니다. 유서연에게 다시 차분하게 김유주 그리고 예트마크 굴절 이원정 이끌어갑니다. 유서연 포인트 20점 돌파. 지금 네. 유기적인 플레이가 상당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유서연 선수 뭐 공격 타이밍을 늦췄다가 빨리 했다 하는 그 타이밍으로 상대 브로킹을 요리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9점 차 거리가 벌어졌고요. 이선정 띄워놓습니다. 백터스 그리고 본인이 직접 때립니다. 살려냈습니다. 중앙에서 연타. 자, 본인이 지금 변지수가 살려냈어요. 유서연 라이트 오른손입니다. 유서연 선수가 왼쪽에 서면은 막을 자가 없습니다. 네, 유서연 선수의 감각적인 공격이죠. 예. 재치 있게 유서연 선수 강한 득점력을 이끌어냈습니다. 10점 차. 이선정. 2학년 182cm 센터입니다. 멈춰 놓습니다. 우스민 백터스키 1개 높이 그리고 연결하기 어렵습니다. 강소희 선수가 백업을 해봤습니다만 아쉽게 살려내기 어려웠고요. 더블 스코어 22대11. 이한비 선수 주장답게 사기를 이끌어냅니다. 이선정 중앙 득점. 아, 벗어났습니다. 네, 살짝 벗어났죠. 예. 자, 이 세트는 뭐 선명여고가 가져갈 확률이 아주 많죠. 그렇죠. 자, 선명여고가 득점을 내주긴 했습니다만 리드를 꽉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푸시 블로킹 걸렸습니다. 자, 네트를 건드렸어요. 블로킹하는 과정에 23대 12. 동국고등학교 2세트에서는 뭐 범실이 많이 나왔고, 예. 아, 또 이한비 선수의 공격 비중이 좀 많았었는데 또 그 반면 또 성공률도 많이 떨어져서 큰 점수차가 지금 나와있죠. 그렇죠. 아, 이렇게 큰 점수차가 벌어지는 이유는 네. 비슷한 팀끼리는 또 이렇게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블로킹 포인트. 자, 변지수 선수 그리고 이경민 선수 전위에서 탁탁한 수비를 이끌어냈고요. 변지수 파이팅을 외칩니다. 지금 바로 넘어오는 공이었는데요. 강소희 선수의 공격 차단하면서 포인트. 서브 최소연. 강소희 자 살려냈습니다. 최소연이 다시 강소희 연타 푸시. 아, 무릎을 꿇으면서 이경민 살려냅니다. 득점. 선명여고 이렇게 포인트를 또 한 번 가져갑니다. 셋 포인트 이후에 득점을 마무리 짓습니다. 자, 이제 뭐 선명여고와 원곡고등학교 1대1 좀 원점 승부를 다시 가져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원곡고등학교 다시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예. 아, 선명여고 선수들 첫 세트를 내준 이후에 아, 조직력을 좀 더 발휘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포인트 이경민 선수가 가까스로 자세 낮추면서 만들어냈고요. 자, 그리고 변지수가 주장답게 마무리 포인트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 팀이 이제 전반 1세트와 2세트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이좋게 하나씩 가져갔는데 3세트는 어느 팀이 가져갈지 참 기대가 됩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3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우슬 동백체육관입니다. 소치 동계올림픽의 챔피언 김연아 선수입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이성의 평창 군수가 전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힘 스포츠. 대한민국 스포츠를 세계 10강 대회에 올려놓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온 대한체육회는 이제 세계 스포츠의 리더로서 더 큰 꿈을 꿉니다. 온 국민의 희망을 품고 세계를 향해 도전하는 그 순간 대한체육회가 힘차게 응원합니다. 대한체육회 양 팀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향방 3세트가 이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1세트는 원곡고가 25대 22, 그리고 2세트는 반대로 선명여고가 25대 12로 큰 점수차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고요. 자, 이제 원곡고등학교가 3세트 출발하겠습니다. 이한비 선수 팀의 주장으로서 오늘 공격력 활발하게 불을 지피는데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달려갔어요. 포인트. 자, 백채림 선수의 포인트. 네, 백채림 선수 서브 리시브를 해주고 나서 예. 본인이 또 이런 공격을 했죠. 그렇습니다. 선명여고 그 조직력이 살아나네요. 예. 자, 선명여고가 1세트의 느낌을 다시 한번 이끌어낼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백채림 선수 서브 바로 넘어왔고요. 다이렉트 킥. 이선정. 높은 타점을 이용했어요. 예, 뭐 아무리 좋은 공격수를 가지고 있다 해도 네. 서브 리시브가 안 되면 뭐 거의 뭐 무용지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82cm의 이선정 선수가 득점을 이어갔고요. 2대 0입니다. 아하, 네트 맞고 굴절 넘깁니다. 어렵게 유서연이 넘겼고요. 다시 올라갔어요. 연타. 백토스 화이트! 블록아웃. 한번 크게 숨을 쉬어보는 최소연. 네, 최소연 선수. 역시 선명여고는 최소연 선수 이름이 자꾸 거론이 되면은 예. 그런 팀에 아주 좋은 징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럭키 네임이 되고 있는 최소연이고요. 백채림. 왼편 강소희 선택. 강소희. 강소희 선수도 원곡고의 3세트 득점 시동을 끌어냈습니다. 지금은 하효림 선수가 강소희 선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다시 백토스 어렵게 좁은 자리 득점. 네, 최세현 선수가 뭐 타이밍이 맞지 않았지만 예. 연타로 잘 마무리를 해줬죠. 하효림 선수가 준비하는 과정에 이 공은 이미 바닥을 찍어냈습니다. 석점차.
이선정. 좋은 서브 김유주 받아냈고요. 다시 떴어요. 강소희 득점 성공합니다. 이원정 선수가 수비 시도 해봤습니다만 워낙 위력이 강했습니다. 네, 원곡고등학교는 뭐 역시 강소희 선수를 많이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강소희 또는 이한비 선수에게 투입이 되고 있는 공격 볼인데요. 우수민 멈춰놨어요. 변지수에게 다시 이번 시도는 유서연 벗어납니다. 자, 아쉬워하는 선명여고. 네. 현점차가 됐어요. 3대 4. 중앙을 봤습니다. 떴고요. 라이트. 차분하게 다시 유서연이 푸시. 어렵게 올려놓습니다. 백어택 이한비. 자, 선수들 상당히 기뻐하네요. 네, 공격은 아웃이 됐지만 터치넷 범실로 인해서 원곡고등학교가 점수를 가져갔죠. 그렇습니다. 4대 4 동점을 만들어냈고요. 자, 이한비 선수가 중앙에서 강소희가 아니면 이한비 이런 공격 루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명여고 라이트 잘 살려냈습니다. 이한비 수비 강소희 마무리 어택 커버하지 못했습니다. 포인트 선명여고. 네, 최소연 선수의 손에 걸렸죠. 예. 리드 가정하고 있는 선명여고고요. 자, 강소희 선수가 박지아가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모습입니다. 선수들이 모두 다 이제 전위에 포진되어 있는 상태여서 후위에 좀 자리가 많이 열려 있었어요. 네, 이거 뭐 어택 커버라는 그런 포메이션인데. 네. 한 사람은 뒤에 빠져 있었어요. 그렇죠. 네. 변주 선수가 직접 득점을 이끌어냈습니다. 체력도 아끼면서 시간도 빨리 아끼면서 효율적인 플레이. 6대 4. 3학년 최소연 서브 걸립니다. 자, 선명여고는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잘 점수를 계속 올리기 위해서는 최소연 선수의 이름이 많이 거론이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한 점 차가 됐고요. 그리고 선명여고에서는 이 선수 이름이 많이 울려야 됩니다. 강소희 선수입니다. 서브 이어갑니다. 멀찌감치 달려가서 유서연이 넘겼습니다. 하효림 그리고 푸시 다시 살려냈습니다. 안고 떨어지는 공 하지만 라인을 벗어납니다. 순발력이 좋았습니다만 하효림 선수의 토스가 네트에 너무 붙었죠. 조금 아쉽네요. 예. 두 점차 리드 7대 5. 공을 고르고 있는 유서연. 2학년 레프트 174cm입니다. 걸렸어요. 자, 천명여고가 지금 두 번이나 서브 범실 나왔습니다. 네, 저런 것이 충분히 더 달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예. 아, 범실로 인해서 다시 한 점 차이로 좁혀지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렇죠. 선수들이 범실을 좀 더 줄여야 되겠습니다. 예. 장혜진 멀찌감치 달려갔습니다. 최소연 3단 처리 안전하게 받아줬고요. 기회 찾아옵니다. 오픈 이한비 걷어올립니다. 다시 찬스. 자, 살려냈습니다. 수비 집중력 이한비가 살려냈고요. 강소희 백어택 수비 성공. 다시 양팀의 랠리 이끌어냅니다. 강소희 한번 거쳐서 이한비 마무리 누가 할까요? 강소희 연타 넘어오는 공 잡아냅니다. 다시 차분하게 하효림 이한비 푸시. 양팀의 랠리 치열한 공방전입니다. 다시 백혜림. 자, 지금도 잡아냅니다. 장혜진 그리고 이한비 포인트 마침표를 찍어냅니다. 7대 7 동점. 많은 관중들이 몰입할 수밖에 없던 그런 장면입니다. 네, 이한비 선수 잘 마무리를 해줬죠. 예. 공방전 치열하게 펼쳤었고요. 자, 이한비 선수가 두 개의 손가락을 펼친 상황. 차분하게 강소희 중앙에서 다시 일어났어요. 이원정 올려놨고요. 자, 백채림이 뜨는 과정이었습니다. 득점
네, 김은지 선수 터치넷을 보냈죠. 예. 김유주 리베로가 다시 투입됐습니다. 여기서 네트가 출렁이는 모습이고요. 변지수 네트 맞고 굴절 어렵게 임기응변 강소희 3단 처리 떴어요. 시간차 다시 공격 시도 이한비 오른손 자 변지수가 오른팔 왼팔 뻗어봅니다만 정지시키기는 어려웠습니다. 네, 이한병 선수 잘 처리해줬고요. 네. 변진 선수가 수비 준비를 좀 더 미리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군요. 팔을 좀 뻗어보기보다는 한 발 더 왼편으로 스텝을 이동했다고 한다면 더욱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네, 이영수 코치가 변진 선수한테 질문을 하죠. 예. 수비 불안 백채린. 서브 득점을 가져가면서 원곡 고등학교 리드를 챙겨갑니다. 자 지금은 선명여고가 두 번 연속 수비에 대한 불안감을 보여줬습니다. 하효림의 서브 올라갔어요. 백채린 득점 시도 성공합니다. 자 9대9 동점 양팀 다 계속해서 치열한 공방전 호각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원정 하효림 그리고 이한비 이한비의 마무리입니다. 네, 이한비 선수 크로스로 대각 직선 대각적으로 잘 처리를 해줬죠. 예. 아 이원정 선수가 오른쪽 손으로 조금 더 코스를 막아줬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서브 이어봤습니다. 이한비 힘을 실어줬습니다. 올라갑니다. 포인트 시도 최소연 터치를 건드렸습니다. 아 네트를 네. 건드렸습니다. 이번에 강소희 선수가 이겼죠. 네. 최소연 선수가 뭐 대각선 쪽으로 공격도 좋지만 브로킹이 조금 얕은 직선 쪽으로도 아마 시도할 필요가 있죠. 그렇군요. 포인트 이한비. 아 이한비 선수의 낡고 아주 강하고 낮은 이 서브가. 그대로 공간을 뚫어냈습니다. 선명여고에서는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예. 이한비 선수의 서브가 사람하고 사람 사이 쪽으로 들어왔죠. 예. 수비에 대한 보완을 할 필요가 시급해진 선명여고. 네, 사실 가장 어려운 코스로 들어온 거죠. 그렇군요. 네. 이한비 선수의 황금 같은 포인트, 석점차. 자 원곡 고등학교가 득점력을 다시 끌어가고 있고 선명여고가 자소 주춤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소강 상태의 움직임 수비를 잘 한다면 석점차 거리 좁힐 수 있는 아직은 3세트의 중반입니다. 12대9 땅끝마을 해남에서 펼쳐지고 있는 양 선수들의 이번 대회 마지막 경기 3세트를 이끌어갑니다. 이한비 올라갔어요. 백채림 살려냅니다. 수비 집중력 하지만 마무리하기 어렵습니다. 하효림 선수가 백업을 시도해봤습니다만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네 백채림 선수도 많이 좋아졌네요. 예. 오늘 백채림 선수의 이름도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두 점차 맹추격을 하고 있는 선명여고 백채림 서브 부드럽게 다시 이한비 넘겨줬고 강소희 넘기지 못합니다. 박자가 맞지 않습니다. 한 점 차. 자 이제 선명여고 동점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역전할 수 있을지. 2세트 후반에 분위기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 3세트 선명여고 백채림 서브 강소희 중심을 잃었고요. 다시 강소희 받아줍니다. 이끌어냅니다. 포인트. 자 지금 뒤늦게 몸을 날리면서 이원정 선수가 수비를 시도해봤습니다만 네 이원정 선수가 너무 많이 빠져있었죠. 예 블록커버를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두 점차 김은지 올라갔어요. 자 지금 더블 컨택이군요.
네, 이번 건 이현영 선수의 토스 미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중앙에서 잘 받아주긴 했습니다만 네, 재수정 리베로 볼이 너무 낮았죠. 예. 차소정 이어서 오른쪽 최소연 블러킹에 가로막기입니다. 강소희 선수 자, 넉점 차의 주인공 15-11 차소정 이원정 유서연 자 공격을 시도했습니다만 득점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유서연 선수 뭐 공격을 브로킹을 이용한 공격을 시도를 하긴 했는데 아, 조금 더 미리 들어가서 타이밍이 좀 안 맞았죠. 그렇군요. 16-11 자, 뭐 팀이 잘 안 풀릴 때는 예.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죠. 그렇죠. 아, 그것이 뭐 선명 여고에서는 뭐 골고루 여러 선수들이 해주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선수 특정한 선수가 해주면 더 쉽게 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반면에 뭐 원곡고등학교는 이한비 선수, 강소희 예. 선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적재적소에서 득점을 이끌어갈 선수가 필요한 선명 여고. 자, 하지만 5점 차에서 아직까지는 기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선명여고는 이경민 선수 대신 이경민 선수가 대신 투입됐고요. 이원정 선수가 잠시 벤치로 들어갔습니다. 네, 이원정 선수 1학년 선수로서 뭐 큰 부담을 가질 수도 있겠죠. 예. 부담을 세타를 교체를 해준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손등 집어넣기 유서연 찍어냅니다. 작전 시간 이후에 유서연 선수가 조금 전 범실을 만회하는 포인트. 네, 저런 공격이 유서연 선수의 공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지금은 이 수비도 상당히 좋았어요. 네. 차소정 리베로의 멋진 임기응변 득점을 이끌어냈습니다. 넉점차 12-16 다시 강소희 연타 몸을 던집니다. 그리고 유서연 다시 연결 차분하게 강소희 백어택 하지만 본인은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5점차 17-12 자 선명력으로 선수 교체를 하고 있고요. 이선정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찾아온 우수민 선수의 서브 찬스 연결 그리고 마무리 유서연 밀어줍니다. 포인트 자 하효정과 장혜진이 뜨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하효린 선수가 좀 빨랐죠. 네 서브는 준비 최소연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넉점 차에서 높은 서브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강소희 마무리 연타 올라갔어요. 유서연 포인트 다시 가져갑니다. 네 강소희 선수의 연타는 수비가 됐고 예 유서연 선수의 연타는 뭐 수비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 저런 것이 어떻게 보면 큰 선수가 미리 보여주는 폼은 좋지 않다는 거죠. 미리 좀 읽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상대방 선수에게 읽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심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강소희 연타 들어갑니다. 부드럽게 가볍게 힘을 들이지 않고 득점을 성공했었던 원곡고등학교입니다. 유서연 선수가 아쉽게 고개 떨구고 있는데 네. 유서연 선수가 수비를 해줬어야 되는 볼이었죠. 예. 넉점차 강소희의 강스파이크 서브 백토스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자, 네, 유서연 선수 맹활약을 하고 있네요. 네 어려운 공을 유서연 선수가 처리를 잘해줬죠. 사실은 예. 저것을 뭐 강하게 공격을 했다 그러면 범실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았어요. 멀찌감치 뜬 공 네, 사실 타점 잡기가 쉽지 않았는데 네, 네트에 많이 붙었죠 볼이. 예, 유서연 선수의 변칙 플레이 득점 성공했고요. 석점 차 피스리 크게 올립니다. 네, 지금 하여린 선수가 토스를 하는 과정에서 네트를 건드렸죠. 예, 자 두 점 차까지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원곡 고등학교 흐름을 잠시 끊어봤습니다. 자 원곡 고등학교도 지금 뭐 강소희 선수가 이번에 연타로 공격 득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네,
뭐 어쨌든 간에 뭐 연타 공격이 뭐 본인이 의도해서 할 수는 있지만 예. 또 타이밍이 안 맞으면 또 그런 공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조금 더 조직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강소희 선수 호흡을 하면서 신중하게 지도를 듣고 있는데 자 이제 두 점차 원곡 고등학교가 1세트를 잘 가져갔는데 2세트는 흔들렸습니다만 3세트 다시 한번 가져갈 수 있는 흐름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뭐 범실을 줄이는 것 결국에는 뭐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양팀 모두에게 필요한 숙제가 네, 되고 있습니다. 뭐 이한비 선수가 이번에는 뭐 결정을 해줘야 될 그런 타이밍인데 그렇죠.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바로 넘어왔어요. 다이렉트 킬! 오랜만에 변주 선수의 이름이 울립니다. 자, 1차적으로 서브레시브를 해줘야 되겠죠? 예. 서브레시브가 안 된 상황에서는 상당히 힘들게 세트를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리시브가 불안하니까 결국 상대방에게 토스를 해준 것과 같은 효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멈춰놓습니다. 차분하게 김유주 그리고 이한비 이한비의 포인트 두 점차 네 이한비 선수 공격을 잘해줬는데 아 아쉽네요 예 백채림 선수 수비를 충분히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자 원곡고는 장혜진 선수 대신에 김차영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3학년 라이트 169cm 걷어올렸고요. 백채린, 자 김차영, 김은지, 이한비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은지가 가까스로 올려놨습니다. 우수민 그리고 중앙에서 자 굴절됩니다. 강소휘의 공격이었고요. 백채린 푸시, 김차영 그리고 이한비 자 네트를 건드립니다. 네. 이한비 선수의 공격이 상대방의 네트 범실 득점 자, 블로킹하는 과정이었군요 네, 블로킹하면서 내려오면서 네트를 건드렸죠 예, 석점차 김차영 뚝 떨어지는 서브 백채린 맞지 않습니다 아, 탑점이 맞지가 않았어요 네, 이번에는 뭐 토스가 조금 길었죠 예 아쉽네요 그대로 바람을 가르면서 네 원곡보다 김창영 선수 들어와서 아주 수비도 잘해주고 지금 서브도 계속 범실 없이 잘 넣어주고 있죠 날렵한 동작을 계속 보여주고 있던 김창영이었고요 이런 범실은 아쉽게 포인트를 내주고 자신의 벤치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장혜진과 김유주 선수가 투입이 됐고요 하지만 뭐 김창영 선수 본인 몫은 뭐 그래도 충분히 해주고 나갔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18대 21 변지수 아 불안했어요 강소휘의 서브 리시브가 불안했습니다 변지수 선수가 득점을 이끌어내는 서브 포인트 강소휘 선수 리시브가 약간 왼편으로 벗어나면서 아쉽게 됐고요 두 점차 또 한 번의 변지수 서브 굴절 아쉬움에 얼굴을 감싸주었습니다 네 이번 범실은 상당히 크죠 예 20점대를 같이 갈 수 있는 점수였었는데 그렇죠 아쉽네요 그만큼 원곡고등학교의 하효림 선수의 서브는 또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갔네요 목적성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서브였는데 자 지금 선명여고는 최소연 선수가 다시 투입이 됐습니다 허윤지 선수가 벤치를 들어갔고요 하효림 백토스 그리고 찍어냅니다 지금은 주심이 부심과 선심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네 인인지 아웃인지 아마 판단을 할 것 같네요 다소 혼동이 있었던 장면이었고요 자 이제 판정을 한번 기대해 볼까요? 득점은 선명여고입니다 밖으로 벗어났다는 판정 자 여기서 뛰어 올랐었는데
하효린 뛰어났어요. 이한비. 이한비 선수의 포인트. 네, 역시 뭐 3세트 때에서 이한비 선수의 성공률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점수를 많이 가져가고 있죠. 어김없이 이한비 선수가 득점력의 주인공이 됐고요. 서브까지 이어갑니다. 낮은 서브 잘 들어왔어요. 올라갑니다. 자, 지금도 박채림 선수 1학년인데 상당히 패기가 눈부신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저런 공격이 두 번째로 나오고 있는데 박채림 선수 아주 좋네요. 그렇습니다. 1학년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언니들과 함께 지금처럼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박채림. 22-23 한 점차. 강소희 오른손 포인트. 세트포인트. 네, 이번 공격은 강소희 선수가 자기 모습 충분히 해줬네요. 예. 역시 강소희 선수. 강소희 선수에게 기대하는 바를 여실히 증명해냈던 장면이고요. 3점만 남겨놓고 있는 원곡도 포인트는 선명입니다. 자, 한 점차까지 턱 밑까지 추격을 했어요. 지금은 차려준 밥상을 유서연 선수가 잘 소화해냈습니다. 그리고 원곡고등학교 작전시간 가져갔어요. 지금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24-23. 자, 세트포인트를 만들어놓고 선명여고의 한 점차 추격을 허용한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뭐 원곡고등학교 서브리시브에 집중을 해야 되겠고. 예. 서브리시브가 잘 될 경우에는 뭐 역시 강소희 선수가 해결을 해주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선명여고는 지금 잘 풀어나가는 점들이 어떤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선명여고는 뭐 2세트 이어서 뭐 쭉 꾸준한 플레이를 해줬고요. 예. 뭐 어쨌든 간에 원곡고등학교에서 이한비 선수가 범실이 많이 없었다는 그런. 예. 상황에서 뭐 이런 점수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양 팀 다 이번 세트 작전 시간을 모두 소진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몫으로 남아있는 이번 포인트. 하효린, 강소희 찍어냈습니다. 3세트 마무리 마침표를 찍어냅니다. 25-23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아, 참 공교롭게도 원곡고가 세트를 가져갈 때는 25-22, 25-23, 20점 언저리의 상대방 팀이 점수를 주고 있어요. 네, 역시 뭐 두 팀이 전력이 뭐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점수가 나타나겠고요. 예. 역시 뭐 원곡고등학교 강서희 선수나 이한비 선수가 성공률이 높게 된다 그러면 충분히 뭐 세트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반면에 이한비 선수나 강서희 선수가 성공률이 많이 떨어질 경우에는 또 뭐 2세트처럼 25-12 뭐 큰 점수 차이로 또 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22점과 23점을 선명여고에 내줬던 원곡고등학교고요. 저 학부모님들과 또 팬 여러분들은 시비가 좀 엇갈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세트스코어 원곡고등학교가 2-1로 현재까지 앞서고 있습니다. 1세트와 3세트를 가져가고 있고 이번 대회 스포츠 명품 고장입니다. 육지는 바다 쪽으로 끝은 나고 있습니다만 반대로 희망이 시작되는 해남에서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 맑고 산 좋은 해남에서 이어지는 3세트에 이어지는 4세트 경기,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해남 우슬 동백체육관입니다.
진정한 소치 동계올림픽의 챔피언 김연아 선수입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이성의 평창 군수가 전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힘 스포츠. 대한민국 스포츠를 세계 10강 대회에 올려놓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온 대한체육회는 이제 세계 스포츠의 리더로서 더 큰 꿈을 꿉니다. 온 국민의 희망을 품고 세계를 향해 도전하는 그 순간 대한체육회가 힘차게 응원합니다. 대한체육회 제70회 종별 남녀 배구 선수권 대회 이제 양 팀의 한 세트가 모두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선명여구의 서브 시작했는데요. 백채림 선수의 서브가 약간 길기가면서 4세트의 첫 득점은 원곡고등학교가 됐습니다. 이번 대회 우승을 가져가기 위한 한 세트 원곡고 필요하고요. 이번 대회 우승까지 가기 위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한 세트가 필요한 선명여구입니다. 다시 득점 시도 잘 받아냈고요. 포인트 선명여고입니다. 자, 이제 선명여고의 공격을 뚫어낼 수 있는 변주 선수가 다시 투입됐고요. 1대1. 이선정 길었어요. 네, 뚝 떨어졌죠. 아, 들어갔습니다. 네네. 자, 긴 서브가 뚝 떨어지면서 포인트 이선정 선수가 이끌어냈습니다. 힘을 들이지 않고 가볍게 한 포인트 추가. 이선정 선수의 멋진 서브 에이스. 다시 중앙을 받습니다. 이번엔 조금 짧았고요. 올라가요 강소희. 하지만 벗어납니다. 몸을 비틀면서 탄력을 이용해 봤습니다만. 네, 강소희 선수 뭐 원브로킹에서 대각선 크로스 쪽으로 직접 공격을 했죠. 예. 자, 뭐 강한 공격도 중요하겠지만 네. 연 공격도 뭐 같이 섞을 필요가 있겠죠. 그럼요. 포인트는 똑같이 한 점씩입니다. 장혜진이 이번에는 득점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이번에는 뭐 하여름 선수랑 장혜진 선수의 아주 예. 멋진 콤비 플레이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2대3. 2학년 우수민 선수 오른손으로 서브를 준비합니다. 중앙 낮게 포인트. 아, 지금은 하여림 선수가 받는 과정에 높이 뛰어내지 못했고요. 네, 백채림 선수가 서브 리시브가 좀 불안한데 예. 좀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백채림 선수였습니다. 네. 우수민 지면과 평행하게 공이 날아가면서 네트에 멈춰 떨어졌습니다. 최소연. 자, 한 점 차 리드에서 서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최소연 선수의 이름이 많이 불릴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어렵게 강소희가 올려놨습니다. 연타 이한비, 이원정, 그리고 변지수! 에이속공 마무리 짓습니다. 네, 삼명용에서 오래간만에 속공이 나왔죠. 예. 아, 변지 선수의 특기가 오래간만에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특기를 마무리 짓고 주먹을 불끈 쥐었던 세리머니 변지수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최소연 다시 서브 두 점 차. 포인트! 또 한 번 이끌어냅니다. 오늘 이런 분위기로 간다면은 파이널을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아직은 초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최소연 선수의 뚝 떨어지는 공을 받아내기 어려웠던 장면. 다시 서브 6대3. 네트에 걸립니다. 자, 원곡 고등학교가 두 점 차 추격을 합니다. 강소휘 마음 먹고 한번 때릴 채비를 하고 있는데요. 연타입니다. 높이 속구 침공 변지수 이어서 차소성 다시 유서연 수비 집중력 이한비에게 포인트. 이원정과 변지수. 네, 변지수 선에 걸렸죠. 예.
아, 변진 선수가 이번 4세트 때 활력이 좀 두드러지네요. 예. 변진 선수가 가로막기 득점으로 포인트를 이끌어냈고요. 유서연 직선으로 살려냅니다. 몸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이한디 스노가 맞지 않습니다. 자, 거리가 다소 맞지 않으면서 선명여고 한 점 추가. 원곡고등학교 수비 이후에 마무리까지 연결에 지금 엉키고 있습니다. 네, 뭐 서브리시브 불안으로 인해서 공격까지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죠. 예. 지금도 몸을 날리면서 이한비 선수가 팔을 좀 뻗어봤습니다만 역부족이었고요. 네, 2단으로 연결하는 볼은 굳이 뭐 네트에 붙일 필요가 없죠. 그렇죠. 자,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 원곡고등학교. 2세트는 내주긴 했습니다만 3세트에 와서 득점을 이끌어냈었는데, 자, 1대1 선수들끼리 좀 대화를 좀 많이 해줘야 되겠는데요. 경기 이력을 풀어나가기 위한 소통을 많이 하면서 선수들 남은 시간을 이끌어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선명여고 유서연 기합과 함께 올라갑니다. 이한비 차분하게 받아줍니다. 다시 어렵게, 자, 백채림 넘겼고요. 가까스로 이한비 중앙에서 유서연, 그리고 다시 살립니다. 푸시 백채림. 이한비 다시 선택. 또 한 번의 블로킹 포인트. 자, 이번엔 이원정 선수인가요? 네, 이원정 선수가 정확한 타이밍으로 길목을 차단하고 있었죠. 조금 전에는 변지수, 지금은 이원정 블로킹 득점으로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네. 강한 서브. 강소휘 차분하게 이한비 선택. 블로킹 다시 맞고 들어옵니다. 또 한 번의 이한비 공격 시도 득점. 네, 이한비 선수의 재치 있는 공격이죠. 13점으로. 예. 자, 5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한비 선수에게 계속해서 공이 투입되고 있고요. 그 기대에 부응하는 득점을 뽑아냈습니다. 장혜진 길었어요. 선명여고 포인트. 더블 스코어. 안타까운 서브 범실이 나오고 있네요. 예. 후반부 갈수록 서브 범실 나오면은 팀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변지수 왼쪽 깊은 곳에서 서브를 이어갑니다. 오른쪽을 봤습니다. 이한비 다시 올려놨고 이한비가 마무리 포인트. 벗어납니다. 수비 이후에 공격까지 이어갔던 이한비. 자, 이한디가 떴는데 여기서 각도가 여의치가 않았군요. 네. 최소연 선수가 또 길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변지수 다시 이한디 선택. 다시 이한디 공격 연타. 디그 넘겼어요. 차분하게 이선정 넘어갑니다. 네, 이선정 선수. 예. 아주 잘 처리를 해줬죠. 선명여고 학부모님들 선수들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응원하고 있고요. 그 사이 원곡고등학교 5점에 묶여 있습니다. 자, 뭐 또 2세트 같은 경우가 나올 수가 있겠나요? 그렇습니다. 자, 결국은 원곡고등학교가 서브리시브가 불안한 상황이 자꾸 나오니, 예, 공격으로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감독님들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주문을 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뭐 일단은 뭐 서브리시브에 또 좀 더 집중을 하라고 주문을 할 수가 있겠고, 예, 또 결국은 뭐 팀의 에이스 뭐 이한비 선수나 강소희 선수가, 예, 또 어려울 팀이 어려울 때는 해결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올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뭐 그런 조문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자, 7점 차까지 순식간에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원곡고등학교 5점에 위치한 상황. 작전 시간 두 번을 이용했고요. 서브는 선명여고에 주어졌습니다. 변지수 다시 줄 곳 찾고 있으면서 넘기지 못했습니다. 세 번의 서브. 하지만 마무리는 아쉽게 본인이 가장 아쉬워하네요. 네, 뭐 작전 타임 이후에, 네, 서브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뭐 지금까지 잘 해줬기 때문에 위축될 필요는 전혀 없겠습니다. 자, 지금 멋지게 포인트! 이원정 선수가 재치 있는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네, 이원정 선수 토스를 하기엔 좀 어려운 볼이었으니 본인이 직접 해결을 하네요. 예, 시야가 상당히 넓었기 때문에 이원정 선수가 뒤편 비어있는 공간 정확히 봤고요. 서브까지 이어갔습니다. 다시 이한지 선수가 오른편 이동했고 차소정 그리고 마무리 3단 처리 백채린이 해결해줍니다. 이한디 오른손 블로킹 맞고 밖으로 벗어납니다. 안타까워하는 이선정. 자, 결국은 원곡고등학교는 이한디 장소희 이렇게 두 선수가 주로 공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 다른 선수도 좀 이용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다양한 공격 루트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승을 위해서는요. 이한디 선수 아쉬워하는 표정. 아깝게 하지만 뭐 위축되지 않는 자신감 있는 모습입니다. 14대 7 더블 스코어. 서브 이어갑니다. 백채림 1학년입니다. 이한디 다시 이원정 그리고 이선정 선수가 약간 위치가 조금 어색했네요. 네, 물론 뭐 쉬운 공격은 아니었지만 예. 이선정 선수가 이제 욕심을 좀 부렸죠. 한 점을 내줬고 원곡 고등학교 차곡차곡 점수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김은지 이원정 올려놨습니다. 유서연 강하게 힘을 실어 넣었습니다. 강소희 수비 그리고 유서연이 응수합니다. 네, 이선 선수 브로킹을 정확하게 보고 길게 밀어 때렸죠. 네. 역시 이선 선수 뭐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선명여고에서는 이 유서연 선수도 함께 힘을 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한디가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강소희 엉거주춤. 이원정 백토스 그리고 최소연. 최소연 선수의 모습이 오랜만에 보입니다. 네, 최소연 선수가 주로 잘 좋아하는 그런 공격을 구사를 했죠. 그렇죠. 16대 8 다시 선명여고 이번 세트를 꽉 잡기 위한 승기를 이끌어냅니다. 멀리 보냈습니다. 강소희 스파이크 넘어옵니다. 포인트. 네, 변희 선수 아주 큰 거를 해줬네요. 예. 강소희 선수가 마음 놓고 공격을 했는데 강소희의 강공을 변지 네. 선수가 두 손으로 거절해냈습니다. 그리고 득점까지 챙겨가면서 알토란 같은 플레이 벗어납니다. 17대 9 이선정 선수의 모습이고요. 자, 9대 17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집중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하는 원곡 고등학교입니다. 우수민 오른쪽 깊은 곳 서브 차소정 이원정 거쳐서 그리고 변지수. 자, 변지수 선수 브로킹에 이은 공격까지도 연결이 되죠. 예. 아, 근데 이원정 선수가 속공을 조금만 더 높게 올려줬으면 그렇죠. 조금 더 쉬운 공격을 할 수 지금도 이 높이가 낮았기 때문에 예. 몸을 최대한 접으면서 변지 선수가 스파이크 날려봤습니다. 넘어가요. 강소희 포인트 시도합니다. 성공. 어렵지 않게 이번 득점 성공했고요. 8점 차. 자, 허윤지 선수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선명여고의 허윤지. 자, 3학년이고요. 라이트 169cm. 서브 중앙입니다. 차소정, 이원정 거쳐서 왼편 유서연 블로킹. 이번에는 득점을 가져가는 장혜진입니다. 네, 장혜진 선수의 손에 완벽히 들어갔죠. 예. 뭐 볼이 약간 붓기는 했지만 그래도 잘 처리를 했죠. 그렇습니다. 유서연이 마음먹고 때린 공 투블로커 장혜진 선수의 손에 가로막혔습니다. 7점 차. 강소희. 자, 힘이 좀 실려 있었는데
네, 뭐 점수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본인이 해결을 하려고 뭐 힘이 좀 많이 들어갔죠. 그렇죠. 이럴수록 선수들은 욕심을 내게 되는데. 아, 뭐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유소연 뚝 떨어집니다. 차분하게 잡아냈고 연타 포인트. 장혜진 선수가 임기응변을 또 한 번 발휘하는군요. 7점 차. 차곡차곡 점수를 쌓아갑니다. 그리고 원곡고등학교 다시 한번 김차영 선수 투입하고요. 자, 지금 이 수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잘 밀어넣었죠? 주저앉은 상태에서 수비선 성공. 김차영 서브 엉켰고요. 이원정 멈춰놓습니다. 변지수 찍어내립니다. 약간 어색한 박자였긴 했습니다만. 네, 타이밍이 조금 늦었죠. 예. 아, 변지수의 마무리. 네, 잘 처리를 해줬고요. 자, 여기서 두 선수가 엉킨 수비, 그리고 이원정, 변지수 선수가 내리 찍으면서 포인트. 20대 12. 홀을 그리며 서브를 이끌어가는 변지수입니다. 이한비! 살려냅니다. 뜨면서 백채린. 자, 휘슬이 울렸고요. 네트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양 팀의 점수는 데칼코마니처럼 대칭되고 있습니다. 21대 12. 자, 이 점수를 내주면서 원곱고 아쉬워했고요. 변지수 서브 오른편 목적타 벗어납니다. 참 뭐 원곱고등학교에서도 뭐 아직 뭐 2세트 끝나지는 않았지만 예. 파이널을 생각한다면은 조금 더 점수를 또 좀 더 추격을 해야 되겠고. 그럼요. 아, 선명 반면 선명에서는 뭐 빨리 끊을수록 좋겠죠. 예. 자, 파이널까지 가고 싶은 팀은 원곡고등학교일 겁니다. 하효림 서브, 제자리 서브. 백채림 마음 먹고 때립니다. 22대 13. 자, 백채림 선수의 포인트. 석점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점 차, 9점 차가 됐고요. 강하게 때렸습니다. 이한비. 자, 이한비 선수가 잠시 숨어 있다가 어느새 다시 한번 자기 주장을 펼치는 득점력을 과시합니다. 네, 브로킹을 이용한 공격이죠. 예. 14대 22. 오늘 공격력을 보여주는 이한비 선수 중앙에서 서브 강합니다. 받아냈고요. 이원정 다시 올려놨고 푸시. 백트림. 세트 있는 변칙 플레이. 23대 14. 9점 차 다시 벌어지고요. 선명여고가 이번 세트를 가져갈 수 있는 유력한 흐름을 이끌어냅니다. 네, 뭐 거의 뭐 선명이 가져간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죠. 뭐 원곡고등학교에서는 뭐 파이널도 데뷔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15점으로 이루어지는 파이널 세트를 대비해야 하는 원곡고등학교. 자, 하지만 선명여고도 안심은 할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네. 파이널에서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강소휘 살려냈습니다. 포인트! 자, 15점. 속도가 다소 늦긴 했습니다만 득점은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네, 사이드 브로킹이 움직이면서 브로킹을 하게 되면은 예. 빈 공간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렇군요. 올라가요. 유서연 자신의 자리에서 득점력을 과시합니다. 세트포인트 24대 15. 4세트의 종반부. 이선정의 손끝에서 시작합니다. 이한비 내려갔어요. 속공. 자, BP 사용하면서 원곡고등학교 포인트를 이끌어냈습니다. 네, 원곡고등학교 뭐 속공하고 뭐 다른 공격수들한테도 기회를 많이 주는 게 좋죠. 그럼요. 자, 서브권을 가져오면서 16대 24. 우수민 낮은 서브 튕겨나갑니다. 포인트. 자, 선명여고에서는 파이널 세트를 생각한다면 예. 빨리 끊는 게 좋죠. 그럼요.
계속 늘어지거나 점수를 계속 주게 되면 이 분위기가 파이널로 또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4세트는 빨리 끝낼수록 유리한 선방력이고요. 우수민. 자, 백토스입니다. 최소연. 왼손으로 싱글 핸드 토스 잡아냅니다. 3단 처리. 다시 박자 맞춰갑니다. 다시 최소연. 포인트. 4세트 종료됐습니다. 25대 17. 이렇게 해서 양 팀의 4세트는 종료가 됐고요. 원점 승부로 이제 15점 승부, 단판 승부를 준비하게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이어지는 마지막 파이널 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해남 우슬 동백체육관입니다. 소치 동계올림픽의 챔피언 김연아 선수입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이성의 평창 군수가 전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힘 스포츠. 대한민국 스포츠를 세계 10강 대회에 올려놓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온 대한체육회는 이제 세계 스포츠의 리더로서 더 큰 꿈을 꿉니다. 온 국민의 희망을 품고 세계를 향해 도전하는 그 순간 대한체육회가 힘차게 응원합니다. 대한체육회. 양 팀의 승부처, 이제 이 트로피의 주인공을 결정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느 팀이 과연 이 트로피의 높이가 큰 이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선명여고와 원곡고등학교, 양 팀이 이제 2대2로서 세트, 풀세트까지 오게 된 접전을 펼쳤는데, 재미있는 부분은요, 이 원곡고등학교가 1세트와 3세트 승리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22점과 23점을 많이 내줬고, 반대로 선명여고가 2세트와 4세트 이끌어갈 때에는 상대 팀인 원곡고등학교가 12점과 17점, 10점대의 점수를 주게 됐어요. 네, 뭐 큰 점수 차이로 뭐 이기고, 예. 질 때는 뭐 근소한 차이로 졌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이렇게 이게 명확하다 뭐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예.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원곡고등학교의 뭐 범실이 많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원곡고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15득점을 먼저 가져가는 팀이 이번 대회 우승 트로피 주인공이 됩니다. 강한 서브. 다시 이원정 스톱 이후에 이끌어놨고요. 이선정 이후에 다시 받아줍니다. 백트림. 자, 파이널 세트는 어느 팀이 초반에 승기를 가져가냐에 따라서 세트를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죠. 예. 백트림 선수의 첫 득점, 선명여고 이번 우승에 파란 신호등이 켜졌고요. 서브 이어갑니다. 뚝 떨어집니다. 중앙에서 우승이 받아냈고 다시 올라갑니다. 강소휘. 강서희 선수 잘 처리를 해줬고, 예. 선명여고의 브로킹이 뭐 조금 빠를 수가 있습니다. 강서희 선수의 타점이 워낙 높다 보니, 예. 조금 더 늦게 뜰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김은지 길었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벗어났고요. 자, 선명여고가 다시 포인트를 가져가면서 2대1. 아, 파이널 세트의 이 서브 범치는 상당히 큰 영향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가 크죠. 예. 경기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선돈 선수 역시 서브 범실. 양 팀이 한 번씩 주거니 받거니. 자, 2대2 동점. 네, 선수들이 뭐 꼭 승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아주 강한 마음들이 많아서 그렇죠. 좀 더 힘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집념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원정 뛰어났습니다. 유서연 포인트. 유서연 선수 대단하네요. 예. 자신의 맡은 지역을 톡톡하게 책임지고 있는 유서연 선수였습니다. 자, 선명여고가 파이널 세트 초반 움직임을 톡톡히 잡아가는 과정이고요. 최소연 떨어집니다. 올라갔고요. 자, 지금도 장혜진 선수의 이득점은 상당히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네, 뭐 그동안 시도를 안 했던 그런 공격이었었고, 예. 일종의 허를 찌른 그런 공격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3대3. 강소휘 연타 가볍게 받아냈고요. 이원정 시간차 유서연 블러킹 벗어납니다. 자, 지금 장혜진이 떠봤었는데요. 네, 조금 타이밍이 조금 늦었죠. 예. 좀 더 빨리 뛸 필요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뭐 결승 경기답게 파이널 세트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양 팀의 경기 상당히 뜨겁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유서연의 서브 네트를 살짝 스쳤고요. 올라갑니다. 이한비 벗어났습니다. 자, 결국은 원곡고등학교에서는 이한비 선수가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우선 파이널에 승리를 가져가냐 마냐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원곡고에서는 뭐 강소휘와 이한비 선수가 지금 쌍포가 되고 있는데 이한비 선수의 이번 득점이 아쉽게 됐습니다. 이한비 수비 연결 올려놨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후군요. 네, 하여림 선수가 센터라인 침범을 했죠. 예. 서브 리시브가 불안한 관계로 인해서 토스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죠. 그렇습니다. 이한비가 받아냈고 하여림 선수가 센터라인을 지금 넘어간 상황이 됐었고요. 네, 조금 길었죠. 예. 자, 스코어는 이제 6대3 더블 스코어. 석점 차로 선명여고가 더욱더 우승의 향방이 선명해진 상황이고요. 원곡고등학교 잠시 이 흐름을 끊어봤습니다. 네, 선명여고에서는 뭐 지금 아주 서브가 잘 들어가 있고요. 예. 그 반면에 원곡고등학교에서는 서브 리시버가 많이 좀 흔들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 센터라인 침범과 같은 예기치 못한 부분에서 또 한 더 범실 나오면서 참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선명여고는 이제 6점을 획득했기 때문에 이번 세트 중반부를 달려가는 상황이 됐고요. 원곡고는 아직 초반부를 달리고 있습니다. 유서연 서브 중앙을 받습니다. 이한비 오른손 득점. 자, 결국은 네, 이한비 선수가 잘 해결을 해줬죠. 예. 잘 해줬는데 선명여고에서는 이한비 선수가 주로 많이 공략을 하는 코스에 미리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대각선 쪽으로 역시 시도를 했죠. 예. 두 점 차. 유서연 올라가요. 백채린 어택 커버 살려냈습니다. 넘어오는 공은 원곡고등학교 그리고 이한비에게 연결 선택 받아냈습니다. 차소정 다시 올라가요. 백채린 살려냅니다. 득점. 네, 선명여고에서 지금은 이한비 선수가 공격을 하는 거를 수비를 일단 잘해줬죠. 예. 그러니까 뭐 다시 공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올 수 있었고 백채림 선수가 브로킹을 이용한 공격을 해서 성공을 했죠. 그렇습니다. 석점 차. 변지수. 이한비 선택. 블로킹 포인트. 이한비가 가져갔습니다. 두 점 차. 자, 이번에 포인트를 원곡고가 가져간다면 또 모르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초 중반으로 이제 접어드는 그런 점수니까 아직까지는 예. 어느 팀이 가져갈지 모르죠. 그렇죠. 하효림의 서브였습니다. 백채린 왼편 포인트.
유서연과 백채림 선수가 왼쪽에서 맹활약을 해주면서 득점을 대거 쓸어담고 있습니다. 양 팀의 사이드 교체. 자, 8점을 먼저 앞선 선명여고, 그리고 원곡고 석점차. 자, 일단은 이 석점차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선명여고의 우승을 향한 관건이 되겠고요. 역시 원곡고도 이번 석점을 좁히는 것이 우승 트로피를 가져갈 수 있는 열쇠가 되겠습니다. 서브 이원정. 이한비. 이한비 나갔네요. 자, 넉점차에서 원곡고등학교 두 번째 작전 시간. 네. 일단 서브리시버 불안했었고요. 예. 또 토스도 불안했고. 하지만 뭐 팀의 에이스로서 이한비 선수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좀 안타깝고요. 그렇습니다. 화면을 들어서 선명여고 선수들의 그 팀 분위기나 예. 선수들이 하고자 하는 그 눈빛이나 그것이 또 더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선수들은 뭐 이런 부분이 사실 중요한 것이 심리적으로도 많이 유동적으로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상당히 중요한 이 선수들이긴데.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자신감이 또 반면으로 또 자신감이 또 너무 또 많이 또 표출이 되면은 네. 아직은 뭐 세트가 끝난 게 아니니까. 그렇죠. 또 너무 또 자만심을 가지고 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배워가면서 선수들은 지금도 역시 성장하고 있는 중간입니다. 멈춰놓습니다. 하효림 뛰어나왔고 왼편! 살려냈습니다. 다시 찬스 차분하게 이끌어냈고요. 돌아온 찬스는 원곱고 라이트! 이한비! 다시 옵니다. 왼편 택했습니다. 블로킹 포인트! 네, 최대훈 선수 브로킹이 이번에는 굉장히 큰 브로킹을 해줬네요. 예. 우수민 선수가 아쉬워하고 있고요. 네, 우수민 선수가 직선적으로 시도를 했지만 예. 최소연 선수가 그것을 미리 파악을 하고 잘 지키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우수민 선수가 179cm, 자, 최소연은 183cm. 자, 포인트는 원곡고등학교입니다. 자, 이번 서브 범실이 원곡고등학교에서는 뭐 불씨를 다시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범실이었었고. 그러니까요. 이거 뭐 선명여고에서는 빨리 이것을 잊어먹고 또 바로 돌려야 되겠죠. 그렇죠. 자, 듬직한 팀의 주장 이한비가 서브를 보내줍니다. 올려놨어요. 찍어내립니다. 득점을 가져갑니다. 자, 차소정 선수 굉장히 좋아하는군요. 네.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세트가 끝난 것이 아니니까 조금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 안심해야 할 수가 없겠죠. 11대6. 잡아놓습니다. 하효림 뛰어났고 강소휘 강타. 자, 강소휘 선수 득점 이후에 자신감을 한 번 더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넉점차. 서브 김은지 이끌어냅니다. 유서연. 유서연 선수의 포인트. 네, 유서연 선수 블로킹을 이용해봤습니다. 이번 점수는 또 이번 세트를 어떻게 보면은 끝낼 수 있는 그 첫 발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점수가 되겠네요. 예, 다섯 손가락으로 바뀌어 있는 점수차입니다. 올라갔어요. 강소휘 2단 3단 연타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안고 떨어지면서 포인트 원곱고. 네, 원곱고의 장혜진 선수 잘 처리해주죠. 예. 신장도 크고 앞으로 뭐 크게 될 선수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심호흡. 넉점차 8대12 우수민 선수 서브 들어갑니다. 중앙에서 다시 오른편 봤고요. 유서연. 아, 이번에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아, 조금 전과 같은 방식으로 점수를 내줬습니다. 네, 뭐 작전 타임을 한번 할 필요가 있겠죠. 예, 역시 작전 시간을 가져가는 선명여고입니다. 자, 선명여고 선수들 아직 세트가 끝나지 않는 거를 좀 직시를 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죠. 반면에 원곡 선수들은
충분히 이제 따라갈 수 있는 발판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네. 범실만 없게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9점과 12점의 대결. 석점차에서 석점차까지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두 점을 선명여고에서 같은 범실로 내줬다는 점, 이 수비 불안에 대한 우려가 지금 현실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김영수 감독의 석점 타임이 아주 적절했고요. 예. 선명여고는 빨리 이것을 헤쳐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오수민 선수 한 점을 뽑아내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서브 넘어왔어요. 다이렉트 장혜진이었고요. 유서연 블로킹 맞고 높이 뜬 공 우수민 받아냈고 하효림 그리고 강소희 리시브 연결 그리고 마무리는 유서연입니다. 13대9. 유서연 선수의 빠른 스윙으로 인해서 성공이 됐죠. 예. 자, 여기서 잘 띄워준 공을 받아서 힘있게 쳐냈던 유소연 선수의 득점. 최소연 어렵게 강소희 연결 블로킹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은 변지수와 이원정이 떠봤었던 장면이고요. 자, 이번 서브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예. 자, 점수를 좁힐 수 있을지 내줄지 강소희 선수의 손에서 시작합니다. 서브 변지수. 아, 변지수 선수 폴짝폴짝 뛰면서 매치포인트를 이끌어냈습니다. 네, 1학년의 이원정 선수 대담하게 속공을 시도를 하네요. 그렇죠. 한 점만 남겨놓고 있는 선명여고 이 공을 변지수 선수가 놓치지 않고 찍어냈습니다. 네, 유세현 선수한테 올라가리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죠. 네트 맞고 굴절 한 포인트 위기일발 이한비. 이한비 다시 아웃이죠? 예. 자, 11대14 가까스로 한 점을 만회하면서 원곡고등학교 우승에 대한 집념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 선명여고가 다시 한번 석공을 시도를 할까요? 그렇죠. 아니면 백채림 선수가 결정을 내줄까요? 예. 기대가 됩니다. 김차영 투입 이후의 서브 찍어냅니다. 변지수! 변지수의 이번 대회 마무리 포인트! 마침표를 찍어냅니다. 네. 주장으로서 해줄 몫을 다 해줬습니다. 경기 종료. 자, 세트 스코어 3대2로 선명여고가 이번 70회 전국 남녀 종별 배구 선수권 대회 우승 트로피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선명여고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원곡고등학교보다는 뭐 조금 더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양 팀 다 뭐 훌륭한 경기를 해줬고. 그렇습니다. 또 잘하는 선수들이 한 걸음 더 또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니 상당히 기쁘네요. 그렇습니다. 선명여고가 이번 대회 우승을 거머쥐었고요. 준우승에는 원곡고등학교 그리고 3위에는 강릉여고와 수원 전산여고의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뭐니뭐니 해도 이 변지수 선수의 플레이가 정말 눈여겨볼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네, 변지수 선수도 잘해줬고 예. 반면에 이현정 선수가 또 변지수 선수한테 볼을 올려준 그것도 상당히 잘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 우승의 기쁨을 나누면서 열이 있게 상당히 기쁨의 활약을 또 활발한 미소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70회 전국 남녀 종별 배구 선수권 대회 7일간의 열전이 이곳 해남 우슬 동해 해남 우슬 동백체육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선수들은 이제 미래 우리나라 배구를 짊어지고 갈 큰 길과 아주 긴 길이 남아 있는데요. 그 끝까지 선수들 앞으로 활짝 편 웃음과 그리고 즐거운 웃음들이 함께하길 기대하면서 오늘 중계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김동천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김기훈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는 땅끝 마을 해남 우슬 동백체육관이었습니다.